오늘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송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안토니 존스 쇼왈더 목사님이 이제 쓰신 건데요. 그는 1858년 5월 1일 펜실베니아 아주 셰리 그로브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나이는 30세 벌써 부흥사 또 음악과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부흥집회를 가지며 음악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운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와 아라바마 등을 거치면서 조지아주에서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며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1888년 그가 아라바마주의 한 도시 하트스웰지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을 때 바로 전에 집회를 인도하고 온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두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두 사람이 다 음악학교에서 노래를 배우던 학생들이었는데 편지를 뜯어본 쇼왈드 목사는 그 편지들이 내용이 공통되고 때가 거의 같은 시간이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그들의 부인을 잃고 장사를 얼마 전에 지낸 후에 편지를 쓴 것인데 같은 날짜에 썼던지 꼭 같이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쇼왈드 목사는 앉아서 고요히 눈을 감고 슬픔을 당한 그 젊은이들을 위로할 말씀을 이렇게 찾게 됐는데요. 그들에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팔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기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위안의 편지를 썼는데 이 말씀을 쓰고 생각하니 참으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찬송이나 성가로 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대해서 찬송시를 써서 아래와 같은 슬픔을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 두 편지를 봉하기 전에 작시와 작곡을 하려고 애를 썼으나 곡과 후렴만이 작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완성된 찬송시와 곡을 엘라이샤 호프맨 목사에게 보내어 그 찬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의 제목 영원하신 팔은 바꾸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호프만 목사는 근 20세나 쇼왈드 목사의 연상으로 펜실베니아주 태생으로서 매우 가까운 친구 목사였습니다. 며칠 후 쇼왈드 목사가 조지아주 바토우군에 있는 파인 로그 감리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그것과 후렴이 다 완성된 시를 붙인 찬송이 도착되었습니다. 쇼왈드 목사는 처음으로 이 집회에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들도 불렀습니다. 이 파인 로그 감리교회는 2년 전 이상한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이와 같은 신앙적 찬송이 탄생했으니 그야말로 성화로 불을 붙는 부흥집회의 강풍이 몰아닥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즉 이보다 2년 전 1886년 8월 30일 주일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파인로그 감리교회에서 설리반 목사가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어찌나 냉랭한지 도무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부흥강사인 셜레반 목사는 주여 이 냉랭한 회중들을 감동시키는데 땅이라도 흔들려야 하시겠거든 이 낡은 예배당이 서 있는 이곳을 흔들어 주옵소서 라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셜레반 목사의 기도가 끝나고 아멘 하기도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서 있는 곳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1886년 8월 30일 주일 저녁 조지아 지진이었던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많은 회중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셜리반 목사는 회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부터 교회는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고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폐허된 교회당에서 예배드던 것이 1년이 지나자 드디어 교회를 그 자리에 짓게 됐습니다. 1951년 전 세기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지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교회당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 엘라이샤 호프맨 목사에 관한 소개는 소개를 우리가 앞에서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찬송가는 그렇게 정말 힘있는 찬송가로 많은 성도들의 애창을 하고 있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